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도시개발법부터 보겠습니다. 교재 73페이지부터 되겠고요. 해서 먼저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3강이라고 하는 영역은 거의 매년 이 많은 양에서 한 문제 정도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요 내용을 모르게 되면 뒤에서 나머지 내용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일단 개별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도시개발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도시개발법은 국토개입법 내용이 좀 소화가 돼 있어야지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하려면은 먼저 이제 우리 앞에 내용 중에서 몇개 기본 그림 하나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토개입법 내용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데, 7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군관리계획체계라고 하는 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앞으로 가야 돼. 7페이지. 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개념은 건축물과 관련해서 건축물의 건폐율 교재, 그다음에 용적률 교재, 그다음에 용도 등을 교재하기 위한 수단 이래 봤었고요. 간접적으로 높이지 않은 문제도 발생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에서 전국도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겨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하기 위한 개념이었었고요. 그래서 다른 도시군 관리 계획은 몰라도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존재하는 그런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라 지자체에서 이런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규제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소위 이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이반 결정 과정을 통해서 다른 21개 중에 하나로 변경하는 거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이 토지 위에다가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도 소위 관리 계획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하기 위한 개념,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 위에 용도 지구가 있다는 얘기는 용도 지역이라는 게 미리 전제가 돼 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와 용도 지구에 따른 규제가 충돌하게 되면 일단은요, 용도 지구에 관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 관리 계획, 용도 구역 따로 노는 거죠. 도시 외곽 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로 규제 강화 등을 하기 위한 개념. 그래서 학교론 영역에서는 이제 스폴 현상 등을 얘기하면서 개발 제한 구역 제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케이스. 그러나 공법 영역에서는 어찌됐든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 이래 봤었고요. 그래서 용도 구역이라는 게 있다면 거기에는 최소한 그 밑에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와 용도 구역에 따른 규제가 충돌하게 되면 이때는요, 바로 용도 구역에 관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런 식의 논리고죠. 네 번째, 도로 학교 공원을 만드는 사업, 바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이것도 이제 관리 계획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이라는 관점은 항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에 도로와 학교, 공원을 만들기로 결정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제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와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게이 규제가 이제 충돌했을 때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또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관리 계획의 일종해서, 우리가 엄청 빠른 용도 지역, 엄청 빠른 용도 지구, 엄청 빠른 기반 시설을 가리켜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불렀었고,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적 범주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 관리 계획, 바로 국토개입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외에도 넓은 범주에서 관리 계획, 바로 도시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관리 계획의 일종. 또 하나가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이것도 관리 계획의 일종. 그런데 이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양이 많아서 도시개발법, 정비법이라는 다른 법을 통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될 것이고, 이제 오늘 공부를 하게 될이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요거의 한 유형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 주셔야 될게 이제 관리 계획 누가 결정하느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을 하고요. 예외 국 국토교통부 장관. 물론 이제 거기 또 예외가 있긴 한데 주된 틀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교통부
도교통부 장관. 그럼 이제 용도 지역은 누가 결정합니까?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시 도지사 대도시장이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럼 이제 지구 단계가 누가 결정합니까? 기본적으로 시 도지사가 결정을 하고 예외 국토부 장관 이런 논리 구조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누가 결정하느냐? 시 도지사 대도시장이 원칙이다. 그리고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이제 뼈대를 잡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본것 중에서 자 모든 토지 이용 규제 출발점은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도요 결과적으로 땅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게 바로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 있을 테고 앞에 우리 공부하실 때 용도 지역하고요 용도 지구가 충돌하면 용도 지구를 우선하여 적용하고요. 용도 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이 충돌하면 뭐를 지구 단위 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 소화가 돼 있어야지 다시 이제 도시개발법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는 한참 넘어가야 되죠. 해서 73페이지 요 내용부터 이제 보게 될 텐데 요 얘기가 다 소화가 돼 있지 않게 되면 도시개발법 특히 앞부분은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험생들이 공법 공부하실 때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가 바로 도시개발법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이 도시개발법은 버리고 또 나중에 정비법 버리고 해서 국토기획법하고 건축법 그다음에 주택법 요법세 개를 거의 올백을 맞아 가지고 공법을 과락을 피해 보자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하여튼 생각은 되었으면 안 하고 외우셔야 돼요. 뭔 소린 거 아니? 도시개발법, 정비법 어려워요. 어려운데 문제는 그중에 쉬운 문제들 있거든요. 쉬운 문제들 잘 맞추는 거. 그래서 각 과목별, 각법 단위로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뭐 특정한 법을 버리고 몰빵한다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좀 쉽게 나오는 그런 법이라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뭐야 100점 맞기는 과목보다 힘들거든요. 그래서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이게 기본 전제에서 제일 먼저 이제 73페이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나와 있는데 칠판 통해서 전체 절차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만드는 과정에 의해서 개발 계획의 수립이라고 하는 것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자, 또 어디다 도시 개발 사업 할 것인가는 도시 개발 구역의 지정이라고 하는 것에서 개발 계획 수립과 도시 개발 구역 지정 이렇게 묶어서 봐야 돼서 어떤 신도시를 건설하겠다. 어디에다 이런 식의 개념이 개발 계획 수립과 도시 개발 구역 지정. 예를 들어서 주거 중심의 도시 배드타운을 평촌에다 인구 10만 규모로 건설 하겠다라고 하면 평촌이라고 하는 게 지역적 범주라고 해서 도시 개발 구역이 될 것이고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이게 바로 개발 계획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를 제가 개발 계획 수립 그리고 도시 개발 구역의 지정 이 순서를 써놨는데 사실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죠. 인구 10만의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발표해놓고 몇달 있다가 평촌에 나가요. 이렇게 이제 발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동시 발표하는 게 일반적이다. 근데 우리 이제 공부하실 때 시험에 나오는 것은 예외가 있거든요. 먼저 도시 개발 구역 지정해놓고 차근차근 개발 계획을 수립해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본 구조 개발 계획 수립하고 도시 개발 구역의 지정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도시 개발 구역 지정되면 도시 개발 사업 하기에서 누가 시행자가 될 것인가? 바로 시행자의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좀 이따 한참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자, 시행자가 정해지게 되면 건설 계획을 작성을 해요. 해서 바로 실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 요거 이제 확정 짓는 것을 실시 계획의 인가 그리고 고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구조. 개발 계획 수립해서 도시 개발 구역 지정하고 시행자가 지정되면 시행자는 실시 계획 작성해서 실시 계획 인가 고시라는 절차를 거친다. 그래서 계획이 두 개가 있네요. 개발 계획이 있고 실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거 어떤 신도시를 건설하겠다. 큰 틀의 그림을 가리켜서 개발 계획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구체적인 건설 계획을 가리켜서 실시 계획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 앞에서 이미 도로학교 공원을 만들 때도요. 도로학교 공원 만듭시다라고 결정 고시하게 되면 그걸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라고 불렀었고요.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도로 어떤 학교, 어떤 공원을 건설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실시 계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실시 계획은 구체적인 건설 계획이다. 이게 논의의 포인트. 그래서 이 실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나왔던 개발 계획에 적합하게 수립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소위 이제 도시 개발 사업 시행 방식으로서 수용 방식이라는 게 있고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거두 가지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은 부동산 확인을 할 때는 보통 매수 방식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게 되는데 수용 이라고 하는 개념은 공익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해 감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한테 땅 팔라고 했을 때못 팔겠다고 배째라고 했을 때 배를 째는 과정을 우리가 수용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이 수용이라는 개념은 뭐가 전제가 되냐면 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요 토지 소유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땅 얼마에 파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분이 냉큼 얼마에 팔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걸 협의 양도라고 해서 그냥 매매에 준해서 취급을 합니다. 근데 이 수용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땅 팔게 얼마에 팔아라고 했을 때못 팔겠다고 그냥 끝장 보자는 걸 우리가 알아서 그럼 강제로 땅을 뺏을게 보상금 얼마 줄게 이게 바로 수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공부하실 때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186조가 있고요. 등기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거 나오고 187조 얘기할 때 상속, 공용 징수, 뭐 경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공용 징수라고 하는 개념이 소위 수용 해당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얘는 따로 이제 등기하지 않아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이 되게 된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일단 다시 돌아가서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땅을 뺏는 절차를 가리켜서 수용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했을 때는 여기까지 가볼까요?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게 되면 공사 끝났습니다라고 외부에 발표하는 것을 공사 완료, 공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땅다 뺏어가지고요. 신도시 다 만들고 나중에 분양까지 뭐다 되겠죠. 그러고 나서 끝났습니다라고 외부에 발표하는 것을 공사 완료, 공고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수용 방식으로 완전히 끝난 시점을 우리는 언제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약속이 약속. 그냥 수용 방식일 때는 언제 끝나는 걸로 봐야 된다고요.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도시 개발 사업이 끝났다라고는 의미가 될 것이고 이에 비해서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금 주지 않고 그 도시 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바로 나중에 땅으로 보상해 주는 방식, 땅을 다 모아서 도시개발 사업 한 다음에 다시 땅으로 나눠주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때 환지 방식으로 갈 때는 자 소위 이제 이런 게 필요해요. 환지 계획의 작성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확정 짓는 것을 환지 계획의 인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가볼까요?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건설 계획으로서 실시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이걸 확정 짓는 것을 실시계획 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환지 방식의 한정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건설 계획이 확정이 되면 자,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땅을 어떻게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환지 계획의 작성이라 부르고요. 그걸 확정 짓는 과정을 환지계획 인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큰 그림 보면 건설계획 한번 확정하고 공급계획을 확정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세월이 흘러서 땅 나눠드리겠습니다라고 외부에 발표하는 것을 환지 처분 공고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환지 방식으로 사업 끝난 시점을 우리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래서 미리 외우셔야 돼. 자, 수용 방식일 때는 공사 끝난 시점을 언제로 본다? 바로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환지 방식일 때는 공사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라고 이렇게 법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법 같은 법도 정비법도 마찬가지인데 절차법이다 보니까 절차를 숙제해놓지 않게 되면 백날 외워봤자 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큰 틀의 그림을 잡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그리고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 미리죠 좀 약간 뒤에 가서 하나 내용 하나 비교해보고 갈게 있어요. 여러분 교재로는 84페이지인가요? 84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시행자 85페이지 시행자의 경우의 수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85페이지 시행자를 보게 되면 미리 이제 한번 볼 거예요. 시행자가 참 많습니다. 시행자가 많은데 거기서 이제 크게 우리가 공공시행자 또는 민간시행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그건 법에는 없는 말이고 얘를 몇몇을 모아서 공통적인 요소를 모아서 수용 방식 먼저 볼까요? 자,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공공시행자에 국가, 지자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라고 하는 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그림을 잡으셔야 되는데 국가는 나중에 국토부 장관과 동격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는 시도지사와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하고 정부 출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자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한참 시끄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 마사회 회장 요거 임명 중앙정부거든요. 그게 이제 공공기관이거나 정부 출연기관 그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에 비해서 지방공사라고 하는 개념 뭐냐라고 했을 때 서울 지하철 공사 같은 케이스가 지방공사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큰 틀에서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누구랑 직결되어 있고 국가와 직결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사라고 하는 자는 누구랑 관련돼 있다고요? 지자체. 따라서 지방공사는 누구랑 국가랑 아무 관련이 없다. 또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은 구제해석하면 지자체랑 아무 관련이 없다.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해서 일단 이 공공시행자의 경우에는 믿을 수 있는 자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 이제 민간시행자로서 토지 소유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많아요. 이게 이제 한 거의 A4 용지 두 페이지 정도가 쫙 이름이 써 있어. 근데 시험에는 안 나와. 그런 것들은 지문 길이가 막 7줄, 8줄 되기 때문에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뭐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거볼 필요도 없고, 일단은 수용 방식일 때 민간시행자는 누구라고요? 토지 소유자를 얘기하게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지 방식 가볼까요? 바로 밑에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라고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도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이제 환지 방식일 때는 조합이에요. 조합. 그 확률상 99%가 조합이고 나중에 시험 보실 때잘 모르면 다 조합 찍으면 답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한 15년, 16년 역사에 지금 이제 시행자에서는 무조건 1년에 한 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지금까지 두 문제 나왔던 그한 해를 제외하고는 한 문제면 무조건 조합에 대해서만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이제 비교를 하겠고 이왕 나온 김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환지 방식일 때 지금 조합 관련해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를 잠시가 하나 볼 거냐면 89페이지 가서 조합 설립하기 위한 동의 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죠.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숫자 나와 있죠. 해서 이제 이걸 이제 보는 이유는 숫자 외울 필요 없어요. 숫자는 이건 몇번 하면 저절로 외워질 수밖에 없는 숫자고. 자, 여기서 논의 핵심이 뭐냐면 다른 시행자와 다르게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처음부터 태어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고 나서 차근차근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나중에 설립이 될수 있는 것을 뭐라 부른다? 조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시행자 중에서 이 조합이라고 하는 자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예요. 나머지 아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토지 소유자 이런 애들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있어야만이 경우에 따라서 다 설립이 될 수가 있는 개념. 그렇게 보시고요. 다시 돌아와야 돼.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73페이지부터 가야 되는데 이게 미치는 게요. 73페이지부터 지금 먼저 82페이지까지 거의 10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내용이 1년에 약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과감히 막 넘기셔야 돼. 지금 15년 정도에 한 번이라도 구성되면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도 이 방대한 양에서 1년에 평균 한 문제니까 제가 디테일하게 안 낸다고 디테일하게 큰 예외 중에 예외만 갖고 주로 문제 구성이
된다는 거, 그 미리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방금 설명드렸던 국토계급 내용이 소화가 되면은 좀 해볼 만하고, 국토계급이 이해가 안 되면 뭔 소린지 감도 못 잡을 부분이 여기에. 해서 먼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등에서 교재 73페이지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나와 있죠. 해서 두 번째가 자첫 번째 항목 양괄 1번 지정요청 이런 거 읽어보지 마요. 시험에 떴는데 답이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해서 그 지정 보니까 누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뒤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문제 나와 있죠. 이런 문장 해서 중간 볼거 없다고요. 자 앞에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거 넓은 범주에서 관리계획의 일종으로 봤습니다. 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항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런 항목이 뜨게 될 거고 예외적으로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해서 거기 이제 밑에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나와 있고요. 그게 이제 그나마 얘가 한 10년에 한두번 나오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케이스 총 5개 있잖아요. 그중에 2번, 3번 두 개만 주구장창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부터 먼저 볼까요? 자, 첫 번째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등 중요치 않고요. 두 번째 항목 보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나와 있죠. 해서 이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관급을 얘기하게 됩니다. 장관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지문 구성할 때두 가지로 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요걸 갖고 이제 장관이라고 하는 것을 예시 지문으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장관 부서 이름을 가지고 한번 구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좀 유치하게 뽑을 때가 관계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출제를 했었어요. 자 논리 구조를 보셔야 돼. 지금요 시장 군수 위에 도지사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습니다. 해서 뭐라고요? 자, 시장 군수가 어떻게 싸가지 없이 바로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한다는 건 법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출제위원들은 행정구역 책에 물어보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 쟁점을 가지고 관계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하나 구성을 했었고요. 그거 하나 쟁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장이 30만 이상으로 뒤에 지정 제안을 하는 경우 이런 거 나와 있거든요. 해서 여기서는 이제 단순화시켜야 돼요. 앞에 요청한 뭐라고요? 요청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 이래 갈것 같고 제안의 경우 뭐라고요?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어떻게 할수 있다? 제안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보다는 여기서 아예 답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자, 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대신에 뭐라고 표현하면서 틀리게 하냐?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이상 지정 제한. 이게 뭔 장난하고 있는 거냐면 앞에서 우리 시행자 경위서를 살펴드릴 때 지방공사는 서울 지하철 공사장을 얘기하고 얘는 누구랑 관련돼 있다? 시도지사, 즉 지자체 장과 관련이 돼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장 아까 제가 이제 마사회장 이런 것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중앙정부랑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중앙정부 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바로 자 이렇게 제안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거딱 정형화돼 있어요. 바로 지방공사 이렇게 해서 30만 이상 지정 제안하면 틀린 편에서 자 지금요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도시 개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다 해서 두개 외울 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그리고 또 하나가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장의 제안 30만 이상 지정 제한 그리고 아예 틀리게 나올 거 마음의 준비 관계 시장 군수 요청해서 이미 틀리게 답을 구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것이 지방 공사회장이 30만 이상 지정자에서 소자 30만을 삐리 꽂혀버리면 완전 말리는 거예요.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은 누구랑 중앙정부, 국토부랑 직결되니까 바로 제안을 할 수가 있지만은 지방 공사는 지자체랑 관련돼 있지만은 이 중앙정부랑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할 수가 없. 라고 하는 거. 하여튼 요두 개만 가지고 지금까지 문제구성 우려먹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 이제 여러분 교재 73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보면은 자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될수 없는 자라고 해서 73번 3페이지에 관련 문제를 보고 있어요. 해서 결과적으로 시, 도지사, 대도시장이 범죄에 속하는 게 속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 시장 군수에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74페이지에 또 관련 기출 문제로서 나왔던 문제.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돼 있다고요. 그러면 아예 자동으로 나와야 돼. 여기서는 지문 보면 큰일 나요. 지문 보면 큰일 나고 그냥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시장군수 요청. 아니 우리가 외웠던 것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 이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장 30만 이상 지정 제한. 요것만 주구장창 외웠다고요. 그걸 찾아보셔야 된다고. 근데 그 문제의 경우에는 2번 지문인가요? 시장 군수가 요청한 경우 나와 있죠? 해서 이게 틀렸다고. 다시 갑니다. 요청이란 말 있게 되면 그 앞에는 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안이란 말 듣게 되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들어가면 좋다. 그러나 거기에 뭐 들어가면 안 된다. 지방공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해서 이게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한 첫 번째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굉장히 볼까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해서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라고 하는 거 일단은 보게 되면은 자 일단은 거기 이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113이라고 하는 거 여기 기본이에서 주 상공 113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해서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자 결과적으로 도시개발구역도 땅에 대한 거거든. 토지가 있으면 항상 존재하는 개념이 뭐가 된다?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죠. 그래서 주 상공은 뭐라고요? 113. 일단 이건 외우셔야 돼. 주 상공은 뭐라고요? 113 해서 주 상공 빨간 주거, 파란 상업, 노란 공업 가리지 않고 어떤 수식어가 있든 간에 주 상공 들어간 뭐라고요? 113. 이게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를 구성할 때는 주 상공 113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 상공 뭐라고요? 113. 자, 그리고 나서 자연 녹지 1만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최근에 출제가 돼서 답이 됐던 그런 주제인데요. 자, 일단은 거기 자연 녹지 1만 이상, 생산 녹지 1만 뭐쭉 밑에 나와 있잖아요. 밑에 외울 거 없고요. 자연 녹지가 상징값인데 문제는 그거예요. 거기 옆에 특칙이라고 해서 뭐라고 써 있죠? 자, 주상공 113 자연 녹지 1만 이상 옆에 특칙이라고 해서 까만 건 글씨 하얀 건 정리 정도로 쫙써 있다고요. 그걸 읽을 건 아니에요. 외우지 못할 것들은 아예 읽을 필요가 없거든요. 해봤자 못 외우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간단해요. 주상공을 물어볼 때는 옳은 것을 고르실 때는 뭐라고요? 113. 아주 다 뽑아줘. 그러면 자연 녹지는 뭐냐라고 했을 때 1만 이상 이해되는가? 일단 숫자는 맞아요. 그런데 설령 자연 녹지의 경우 1만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뭐라고 쓰이는 그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할수 있다? 1만 이상이란 전제에서 도시 개발 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럼 결론을 외우셔야 돼. 자연 녹지는 옳게 낼수 있어요, 없어요? 자연 녹지 옳게 낼수 있어요, 없어요? 자연 녹지 옳게 출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긴걸 어떻게 다 써? 그긴걸다 쓰지 않은 복정답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절대 옳게 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 녹지는 무조건 틀리게 내는 거예요.
다음 중 틀린 놈을 고르시오라고 할때 바로 옆에 지문 나와 있죠. 자연 녹색이 3만 이상으로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뜨게 되면 뭐라고요? 주 상공 113 중에서 답을 뽑아줘요. 물론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냥 113 주거적 일만 이렇게 너무 쉬우니까 광역 도시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주거 지역으로서 일만 이상 이런 식으로 던져준다고. 그러면 앞에 수식을 전혀 신경 쓸게 없어. 그냥 주거적은 무조건 얼마? 일만 이상. 자, 상업지역. 자,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용도의 상업지역 일만 이상이라고 돼 있다고요. 그러면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상업지역은 뭐만? 일만 이상이라는 요건만 충족을 하면 어떻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공업적은 무조건 뭐라고요? 3만 이상이란 요건만 충족하면 어떻다? 도시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셔야 돼서, 자, 옳은 걸 고르셔 뭐라고요? 주상공 113. 틀린 걸 고르셔 자연녹지 1만 이상. 요게 이제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왔던 전부입니다. 해서 도시 개발구역 그 숫자를 외워본다 한들 의미도 없고, 그 뒤에 자연녹지 이하의 경우에는 밑에 쪽 얘들은 다그 숫자만 충족한다고 해서 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특칙이라고 해서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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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써있는 그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면 어떻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자, 절대 옳게는 내지 못하기 때문에 숫자 자체를 틀리게 해서 틀리게 출제하는 그런 식으로 문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출제 포인트,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옳은 것을 고르시오. 주상공 113 틀린 걸 고르시오. 자연녹지 1만 이상. 요거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평균 한 4, 5년, 5, 6년에 한 번씩 구성하는 그런 영역이고요. 25인가 26개 돼서 한번 답을 뽑았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 페이지에, 자, 용도 지역, 아, 그 밑에 관련 기출 문제 바로 가볼까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능한 경우는 이라고 돼 있죠. 다른 거 필요 없고 주상공은 뭐라고요? 지금 옳은 걸 고르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주상공이 뭐가 돼야 돼? 113 이상이 돼야 된다고요. 1번 질문 가봐. 끝머리에 뭐라고? 주거지역 2만 제곱미터 맞죠? 주거지역 2만 제곱미터 맞잖아요. 아, 외웠잖아요. 주상공은 얼마다? 113이다. 아니,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옳은 걸 고르시면 뭐라고요? 주상공 113을 외우면 된다고요. 앞에 수식어에 현혹되지 말라니까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돼 있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주거지역은 얼마 이상이면 된다. 1만 이상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이 1번 되는 거예요. 되셨죠? 나머지를 보려고 하지 말고 주상공은 뭐라고? 113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만 이상의 예시로서 뭐가 있다고? 2만 제곱미터가 있다. 그러니까 1번 2만 제곱미터 주거적인 어떻게 할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 파트는 딴걸 보면 머리가 지진나요. 그왜 그런지를 따지지 말라고. 주거지역 2만 제곱미터 어떻게 할수 있다고요? 지정할 수 있다고요. 상업적 2만 제곱미터 지정할 수 있나요? 있다고요. 공업적 4만 제곱미터 지정할 수 있나요? 지정할 수 있다고요. 그죠? 주상공은 뭐라고요? 113 이상이면 어떻게 할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아, 다 외워놓고도 막상 문제를 풀려고 하면 죽어. 막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내가 항상 드린 말씀이 생각 좀 하지 말라고요. 뭘 생각을 해. 시킨 대로 그냥 시킨 대로. 내가 가끔 미친다니까요. 삶에서 제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가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생각이야. 근데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꼭 조처럼 머리 가지고 한번 생각을 또 해봐요. 그래서 옛날 조상들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이제 수족이 고생한다고. 처 외우라고요. 어떻게? 워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옳은 걸 고르시면 뭐라고요? 113. 틀린 걸 고르시면 뭐라고요? 자연녹지 1만 이상을 숫자를 틀리게 뽑는다고요. 이게 문제가 아주 정형화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밖에 못 내는 거예요. 해서 2번 질문 왜 틀렸죠? 공업은 3만 이상이 돼야 되죠. 뭐 그러니까 틀린 거고. 3번 왜 틀렸어요? 1번 맞으니까 3번 틀린 거예요. 4번 왜 틀렸어요? 1번 맞으니까 4번 틀린 거라고요. 5번 왜 틀렸어요? 1번 맞으니까. 문제는 시험을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 기본 베이스를 정확히 외운 다음에 그걸로 찍어내고 나머지는 다 무시하시라고. 그걸 왜 그런가를 가지고 따지지 마시라고.
공부량이 너무 늘어나요, 그러면. 그리고 외우질 못,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서, 지금 도시개발구역 지정규모, 옳은 것은 안 뭐라고요? 주상공 113. 틀린 건안 뭐라고요? 자연녹지 1만 이상. 이거만 가지고 쟁점을 구성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걸 볼때 자꾸 나머지 지문이 왜 틀렸나 봤는데 해설도 써 놓긴 하는데 그걸 자꾸 보니까 조차는 머리 가지고 외울량이 현저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설을 보면은 알것 같죠. 그런데 좀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고. 그런데 머리가 나쁜가? 나쁘지. 되자는 머리 그다 외우려고 하니까 그게 미쳐버리는 거지. 별로 기분이 아침부터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열심히 안 되니까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머리 나쁘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시킨 대로만 하면 돼. 요즘 많이 보잖아요. 머리 나쁜 사람이 부지런하면 최악이야, 최악. 열심히 부지런히. 이래서 내가 친구가 없어요. 싸가지 없다고 그래서. 아, 근데 난 속이 터진다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얼마나 이걸 수많은 문제를 분석하고 머리를 싸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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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돈 받아 먹어야 되니까 좀 쉽게 증을 따게 만들려고 연구에 연구를 하고 생지랄을 했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나는 내 나름의 세계를 가리라. 쳐 가봐라. 내년에 또 봐야지. 그래서 하여튼 뭐 분석하지 마시라고요. 해설 절대 보지 마시고 무조건 도시 개발 구역 지정 규모 옳은 걸 고르시면 이 문맥 구조상 주상공 113만 낼수 있고 틀린 걸 고르시면 뭐라고요? 자연 녹지 1만 이상을 가지고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동안 15년간에 걸쳐서 출제위원들이 상상해낸 모든 결과물이에요. 이걸 뛰어넘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수험생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저 오늘도 묵묵히 막 쳐외워, 쳐외워. 비도시 지역 30만 이상인데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그 문장 세줄 넘어서면 절대로 보지 마요. 어차피 못 외울 거니까. 못 외울 건안 하는 거고 못 외울 것들은 출제를 안 해요. 근데 이제 공부는 뒤지게 하고 실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에 따른 면적 제한에 배제 나와 있죠. 색깔 입혀져 아 여기는 교재가 그렇구나. 색깔이 하나 안 입혀져 있어요. 자, 기본 구조만 보고 버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금 단군이 개국헌이라 한 번도 출제가 안 됐는데 법조문 있으니까 넣어놓긴 했어요. 자, 보십시다. 자, 지금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가 충돌한 뭘 우선 적용한다? 용도 지구를 우선 적용한다.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하고 용도 지역이 충돌하면 뭘 우선 적용한다? 지구 단위 계획을 우선 적용한다. 이런 거 공부하셨죠? 해서 어떤 토지 위에 취락지구, 용도 지구 일종입니다. 개발지능지구, 용도 지구의 일종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고요. 이게 용도적 배제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런 게 혹시 있다라면 그 밑에 용도 지역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의미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한다? 면적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취, 개, 지 등은 면적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잊어버리세요. 이거 뒤에서 관련한 주제가 한번 나오니까 설명을 드리긴 한데 지금 이건 안 된다니까. 지금 10페이지에 걸쳐서 1년에 한 문제를 구성한다고요. 평균. 그러면 이 디테일한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험생들을 엿먹어 볼까?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단한 번도 그렇게 안 했다고. 근데 수험생들은 그저 그냥 혹시 출제위원이 연맥이지 않을까? 아무 뭐 부질없는 짓거리면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결합 분할 나와 있죠? 자, 뒤에 결합해서 지정할 수 있다. 안중에 도시개발구역 묶어서 지정할 수 있다. 그다음 분할 나와 있네요. 근데 분할에 숫자 나와 있어요.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왜 1만 이상이에요? 앞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할때 최소 얼마였어요? 1만 이상. 1만 겁나 작은 거예요. 1만이면 100m, 100m면 1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도시개발 사업 하게 되면 자꾸 무슨 평촌 신도시, 분당 신도시 이런 거 생각하시거든요. 예,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 사업은 우리가 부지불식 중에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게 조금 이제 동네 바꾸면 그게 다 먹어든다. 도시개발사. 그리고 도시개발사면 자꾸 농촌에다가 다 쓸어버리고 짓는 거 아니야. 지금 보니까 주상공 113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쉽게 쉽게 이미 도시지역 중에서 조금씩 바꿔주는 개념이 먹어든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시험용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 첫 번째, 자,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케이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30만 이상 지정 제한을 하는 경우, 이런 게 있었고요. 거기 틀리게 되면 지방공사 제한, 이런 식으로 흔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오른 걸 고르시오. 주 상공 113 되겠고요. 자연녹지 1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을 고르실 때 문제 구성한 출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왜 자연녹지 1만 이상 내버리면 출제 오류거든요. 그긴 요건을 다 써주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등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첫 번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나와 있죠. 별로 안 중요해요. 이건 뒤에 개념 때문에 필요해.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한 목적이 뭐라고요?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용어에 정해 보니까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이런 표현 쓰고 있죠. 해서 도시개발사업은 어디에서만 시행된다. 도시개발구역 내에서만 이루어진다.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이런 표현 나와 있죠. 그냥 이건 이제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정비법이란 법을 보게 되면 다음 주 정도 후반부에 볼 텐데 정비사업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정비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인데 정비구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건 별로 안 중요해. 뒤에 근데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좀 이따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의제라고 하는 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에서 제일 더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파트고 요즘에 출제가 안 된다는 거. 자,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칠판 봐요. 자, 우리가 어떤 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어떤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어떻다고요? 이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게 관리 계획 쭉 해왔던 얘기야. 자,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어떤 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항상 뭐가 깔려있다?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깔려있죠. 용도 지역. 해서 토지가 있고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현재 용도 지역이 자연환경 보호전적이야. 그럼 이땅 개발할 수 있다 없다? 개발할 수 없다. 근데 여기다 신도시 개발하자고 도시 개발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도시 개발 사업 할수 있나요, 없나요? 도시 개발 구역 지정했어요. 현재 용도 지역은 자연환경 보호전적입니다. 그러면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개발 못 한다고요? 모든 토지 이용 규제 출발점 뭐라고요? 용도 지역이에요. 무조건 용도 지역이라고요. 이미 비슷한 거 우리 공부하셨어. 국토기법에서 택지, 개발지구라고 하는 것이 지정되면 이 지역은 특별히 물어본다.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만들기 위한 개념인데 도시개발구역은 논리가 똑같아요. 근데 밑에 용도지역이 자연환경 보호전적이면 용도지역 바꾸느라고 몇 년씩 걸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택지개발지구는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특례조항을 뒀어요. 똑같아요. 현재 자 용도지역이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그러면 개발할 수 있다 없다? 개발할 수 없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든 지정을 하든 모든 토지 이용 규제 출발점 뭐라고요? 용도지역.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를 개발을 하려면 개발을 하기 위한 용도지역으로 요거 이반 결정 과정 통해서 바꿔줘야 돼요. 너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빨리 신도시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 몇 년씩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용도적 바꾸기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특별히 도시개발구역은 물어본다.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는 특례조항을 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바로 삽질할 수 있게 이렇게 법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정한 영역 섹터를 지정을 해놓은 것이고요. 그게 마치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유사한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은 따로이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얘 그냥 물어본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본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자 정리하면 빨리빨리 신도시 사업을 건설하기 위해서 바로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거면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 앞에서 용도 지역 알기를 개떡처럼 알았던 케이스가 있었죠. 바로 취, 개, 지 등은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논리구조가 되는 거야. 자, 원래 도시 개발 구역은 도시 지역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본다. 근데 취, 개지 아까 우리 면적 좀 배제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때는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취, 개지에 있어서 즉 취락 지구에 개발 지능 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취, 개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들어가야 되니까 해서 이건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이 문제 17대 마지막 구성이 되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밑에 관련 기출 문제 보면서 바로 날릴 거예요. 해서 이걸 갖고 직접 구성하기는 힘들어요. 해서 보니까 관련 기출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자연녹지지역 취락지구 3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이런 거 나와 있죠. 여기서 키워드는 뭐야? 취락지구. 취락지구의 구역을 지정했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라고요. 그러면 원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다라고 한다면 도시지역으로 혹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취락지구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얘는 용도 지역 자체를 배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인가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틀렸다고. 다시 도시 개발 구역은 물어본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근데 취락지구였을 때는 딱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게 논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잊어버리시고요. 자, 요거는 좀 이따가 관련 주제 때문에 설명할 때 지금 앞에서 두개다 요즘엔 거의 안 구성돼요. 근데 뒤에 내용 알려면 미리 한번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다시 두 가지 쟁점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거 빼버리고요. 자, 도시 개발 구역 지정되면 거기서 뭐 한다고요? 도시 개발 사업을 실시를 한다. 요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도시 개발 구역은 다른 건 빼버리고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있으면 바로 용도적 바꿀 필요 없이 도시개발사업 실시를 할 수가 있다. 요 정도로 보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문제 구성하는 게 개발행위 허가에 관련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개발행위 허가. 자, 요거 하려면 이제 우리 국토계획법을 다시 떠올리셔야 됩니다.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가 6개가 있었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그리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까지 이렇게 6개를 딱 줄을 세워놓고 국토계획법 할 때는 허가상으로서 자 연장과 확대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통지상으로서 단축과 축소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허용상으로서 세 가지 도시 분 계획사업, 재복지는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등. 요걸 이제 우리가 국토계획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개발행위가 해서 6개 외에도 충무게, 벌채와 식재라고 하는 것도 금지가 되게 되고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자, 일반적인 토지, 도시개발구역 아니에요. 그러면 내 땅에다 내가 나무 심는 거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구역에서는요, 내 땅에다 내가 나무를 심는 것도 다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라라고 돼 있어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왜 도시개발구역의 경우에는 자기 땅에 자기가 나무 심는 것도 규제를 하게 되느냐? 그 중국의 벌채와 식재라고 돼 있는데 키워드는 식재죠. 식재. 나무 심는 거예요. 바로 보상을 노리고 사람들이 나무를 이빠이 심습니다. 그리고 우겨요, 우겨.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부터 있던 나무라고 들이떠 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항공사진 촬영하면 다 나오거든요. 촬영은 뒤 데이터를 가져가면. 근데 문제는 들어 놓아버리면 사업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상을 해주는 그런 구조예요. 해서 지금 도시개발구역은 일반적인 토지에 비해서 나무 심는 것을 규제한다라는 개념이 전제가 돼야 되고요. 요걸 제가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외워야 될게 있죠. 허가상에 건축물에 건축 나와 있고요. 두 번째가 토지, 그다음에 또뭐 있었죠?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경작지에서 관상용 종목의 임시식재, 그리고 네 번째가 허가 받은 사항의 변경. 이게 이제 한 15년 동안 나왔던 주된 출제 포인트예요. 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해서 이게 이제 하나하나 분석하면 이게 나온다고 분석한 결과를 외우시는 거예요. 외우셔서 건축물, 건축, 토지 분할, 경작지에서 관상용 종목의 임시식재, 그리고 허가 받은 사항의 변경. 이런 게 뭐가 된다? 허가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살붙여 가봐야 되죠. 도시개발구역입니다. 가설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할 때, 이건 허가입니까? 허용입니까?라고 했을 때, 이건 뭐라고요? 가설 건축물의 건축, 허가의 허용이에요. 아, 써 있잖아요. 건축물은 건축 허가라고. 단순화시키려니까요. 생각하지 말고 다시 건축물의 건축은 뭐라고요? 허가. 이렇게 외웠다고. 그럼 너무 쉬우니까 시험에는 뭐 어떻게 된다고? 가설 건축물의 건축 던져준다고. 그러면 냉큼 집어먹죠. 그리고 채에서 착살 나죠. 아니, 도시개발구역에서 보상 때문에 건물 짓는다니까요. 가금을 막 때려진다고. 그래서 당연히 가설 건축물의 건축도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계속 제가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기초적인 개념을 그냥 외우는 거예요.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기계적으로 대입을 하셔야 돼. 객관 시험 공부하실 때 그냥 주관식 하듯이 그냥 세월한 세월을 다 읽은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건축물의 건축 어떻게 해라? 허가 받아라. 토지 분할 어떻게 해라? 허가 받아라. 그럼 시험에는 그렇게 된다고 건축업상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토지 분할 이렇게 흔들어 준다고 미쳐버려. 이건 또뭔 소리야? 아니라 그냥 토지 분할은 빨간색 분할, 파란색 분할 가리지 않고 다 뭐라고요? 허가상. 이거 왜 그래요? 지분 쪼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할 때요. 나중에 아파트 분양하는 경우 있고요. 지금 뭐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아파트 분양권 받게 되면 돈 되던 시절이 있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한 필지의 토지를 수십 개로 쪼갠다고. 그래서 지분 쪼개기 못하게 하려고 무조건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라. 그 다음에 이제 경작지에서 관상용 종목의 임시식재라고 하는 걸 지금 허가상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가십시다. 자,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관상용 종목. 자, 도시개발구역에서 다시 도시개발구역에서 기본적으로 나무 심는 것은 규제를 받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왜그왜 규제를 보상 때문에 그런데 자기 앞마당에다가 올 여름 올 봄에는 동백 한번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한 그루 나무를 심습니다. 그거 허가 받아야 돼요? 허가 받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까? 관상용 종목, 찌개용 아니고 관상용 종목. 자기 앞마당에다가 그럼 허가 받을 필요 없는 거죠. 보상 오르는 게 아니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경작지에서 관상용 종목의 임시 식재는 결과적으로 허가상으로 분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면 자 보십시다. 자 정원수 있잖아요. 정원수 이게 관상용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자기 앞마당이 아니라 경작지 2만 제곱미터 깔아버린다고 이건 보상 놀이고는 개수작이다 이런 얘기지 해서 그 답을 외우시라고 통째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종목의 벌처식재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원칙 하에 뭐라고 되냐면 다만 자 관상용 종목의 임시식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괄호 열고 다만 경작돼서 관상용 종목의 임시식재는 또 제외한다라고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원칙 세워놓고 예외 있고 예외 들어갔다고요. 예외 두번 들어가면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결론을 외우시는 거라고. 경작지에서 관상용 종목의 임시식재는 뭐라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라. 그러면 시험 지문에 자 관상용 종목의 임시식재 이런 말낼수 있어요? 없어요? 관상용 종목의 임시식재라는 표현을 냈다고 치자고요. 개떡 같은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이 뭐죠? 관상용 종목의 임시식재는 두 개로 구분된다고. 경작지에서 관상용 종목의 임시식재와 경작지가 아닌 토지에서 관상용 종목의 임시식재로 구분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못 낸다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만 통째로 외우고 있으면 답을 다 맞출 수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뭐예요? 뭐?
외우라고. 생각하지 말고 외우시라고. 기계적으로 외우신다면 기계적으로 대입을 하라고요. 법조문은 그게 돼 있다고 중국이 벌채시키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경작제에서 관상용 다시 관상용 종목의 임시견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경작제에서 관상용 종목의 임시견은 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법이 돼 있다고. 그러면 기승전결 하면 시험에는 항상 뭐만 낸다고? 결만 낸다고. 결을 내야 출제 오류가 안 난다고요. 만약 보십시다. 종목의 식재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오른편, 틀린편. 지랄 같은 표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지금 봤잖아요. 경작지에서 관상용 종목의 임시견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경작지가 아닌 지역에서 관상용 종목의 임시견을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원칙을 시험에 안 낸다니까 해서 예외 중에 예외 해서 경작지에서 관상용 종목의 임시견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라. 그리고 또 하나가 허가 받은 사항의 변경 나와 있죠? 이것도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야 된대. 이걸 줄줄 외우시면 돼. 그리고 허용상의 재보고 재난수습 경작 떠 있는데 별로 중요치 않고요. 요 얘기는 다음 주 후반부에 아마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교재 뒤에 가서 똑같은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를 가서 봐야 되냐면 134페이지. 쓸 것도 없어요. 또 가면 또쓸 건데 그냥 한번 보시고 버리고 보시고 버리고 134페이지 가면 정비 구역 안에서의 개발 행위 허가라고 하는 게 나와 있다고요. 해서 이 정비 구역 안에서의 개발 행위 보니까 허가 대상이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경작지에서 관상용 종목의 임시 식재, 허가 받은 사항의 변경 이렇게 나와 있고요. 허용상 뭐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재보고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 뭐 이런 게 나와 있다고요. 지금 두 개를 뭘 비교할 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왜 제가 카피해서 복사했으니까. 즉 정비 구역에서의 개발 행위 얘기하고요. 도시 개발 구역에서 개발 행위는 똑같은 식으로 규제가 된다고요. 해서 어느 하나로 똑바로 외우시라고.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이게 도시 개발법 문제인지 정비법 문제인지 등 전혀 구분 못합니다. 비몽사몽이라서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냥 외우시거나 기계적으로 외우다 보면 이게 도시개발법 문제인지 정비법 문제인지 뭔지도 모르고 외웠던 거 대강 찍어서 다 맞추는 식이지 실제 아 이건 도시개발법이 한번 정비 이렇게 이제 분석 못합니다. 다만 문제 구성할 때 도시개발법은 한 20회, 21회, 22회 이때까지 좀 내다가 지금 최근 한 4, 5년 동안 계속 정비법 출제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또 뭐냐면 다시 도시개발법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근데 아무리 못돼 그냥 건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경작지에서 관상용 종목의 임시식재, 허가 받은 상의 변경은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것이지. 그냥 그 정도, 그 정도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해서 교재, 자, 몇 페이지? 보니까 76페이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뒤쪽 봐야 돼.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는 나와 있죠? 76페이지 하단부 문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 나와 있죠? 문제 읽을 때 앞에 좀 읽지 말고 물음표만 뒤지게 찾아 물음표. 물음표 앞에 결론이 나와 있으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는 그러면 거기다 주관식으로 써야 돼. 건축물의 건축, 그다음에 뭐 있었지? 토지 분할, 그다음에 경작지에서 관상용 종목의 임시 식재, 그리고 허가 받은 상의 변경. 이렇게 네 개를 떠올리셔야 된다고. 그럼 답 하나밖에 없겠지. 다음 몇 번? 5번. 그냥 답을 외운 다음에 답을 쓱 찾아보시라고. 읽어보지 말라고. 이게 뭔 소린가? 못 분석 못해요. 뭔 소린지. 법점을 드려도 이런 부분은 다 분석을 못한다고. 답 딱딱 떨어지게 외워두셔야지 이게 실제 시험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도시 개발 구역 지정 등 관련해서 자, 마지막 주제가 해제, 의제라고 해서 자,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다시 칠판 봐봐요. 우리가 수용 방식으로 도시 개발 사업할 때 끝난 시점을 언제로 본다고요? 자, 공사 끝났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공사 완료 공고라 부른다고요. 그럼 그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도시 개발 사업은 도시 개발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환지 방식 일단 언제라고요?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그래요. 실질적으로 문제를 구성하는 기술을 보시게 되면, 자, 볼까요? 도시개발 사업은 공사 완료 공고일에 다음 날 끝난 것으로 본다. 오른편, 틀린편. 도시개발 사업은 공사 완료 공고일에 다음 날 끝난 것으로 본다. 오른편, 틀린편. 아, 지금 설명했잖아요. 수용 방식일 때는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라고 방금 설명드렸어요. 그렇다 치고 도시 개발 사업은 도시 개발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끝난 것으로 본다. 오른편 틀린편. 아, 이게 수학들을 못 하시나? 산수를 못 하시나? 다시 한번 봐봐요. 아니, 아, 진짜. 속 터져 죽겠네, 그냥. 봐봐요. 아니, 이걸 처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문제 구성하는 기술을 보여드린다고, 안 외워도 된다니까. 자, 보십시다. 수용 방식일 때는 언제?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환지 방식일 때는 언제라고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좋아라고 학생들 또 외우고 지랄들이야, 이게. 그래놓고, 자, 시험 지문에 도시 개발 사업은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끝난 것으로 본다라는 지문이 있다고 치자고요. 이거 오라이 틀려요. 지랄 같은 거지. 수용 방식, 환지 방식을 특정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옳다고 볼 수도 있어. 왜?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 왜? 법에는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도시 개발 사업은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끝난 것으로 본다. 괄호 열고 다만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끝난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법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원칙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을 내는 순간 출제 오류야. 왜? 누군가는 법조문 그대로 냈으니까 옳은편이라고 얘기를 할 테고, 아, 누군가는 환지 방식을 포섭을 못하니까 틀린편이라고 얘기를 할 테고, 그럼 출제는 어떻게 낸다고요? 그냥 무조건 틀리겠네요. 도시개발사업은 공사 완료 공고일에 끝난 것으로 본다. 이건 확실히 틀렸죠. 다음날 빠져서 틀렸잖아요. 아, 그렇게 출제를 한다고. 이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 해서 총 원래 5개 있는데 나머지 두 개는 겁나 길어서 시험에 안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해제 의제 사유 세 번째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시험에 안 나와요. 길잖아요. 아, 이게 좀 다듬어 놓은 게이 정도야. 원래는 더 길어. 안 나온다고. 옆에 지문 봐봐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두개다 틀리게 뽑았잖아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고 도시개발사업 공사 완료 공고 이래 해제된 것으로 본다. 왜 틀렸어요? 다음날 빠져서 틀렸나요? 아니라니까. 다음날 넣으면 복잡해진다고.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수용이냐 환지 방식에 이런 말을 쓰지 않으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요. 고등 수험생은 다음날 빠졌으니까 틀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도 저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은 당해 사업 시행 공사 완료 공고일에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건 이제 환지 방식은 뭐라고 써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해서 얘도 원칙 얘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답이 아니에요. 그럼 답이 뭐냐가 중요한 거지. 다시 가겠습니다. 자, 도시 개발 구역 왜 지정합니까? 도시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그죠? 앞에서 도시 개발 사업은 어디서 한다? 도시 개발 구역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었거든요. 다시 도시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 도시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 도시 개발 구역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기본 전제가 돼요. 그런데 공사 완료 공고 또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으면 다 신도시 다 만들었다는 얘기죠. 공사 끝났습니다라고 발표를 한 얘기는 신도시 다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면 그 지역을 굳이 도시 개발 구역으로 지정시킬 실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환지 방식일 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도시 개발 구역은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라는 명제가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 앞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봐봐요.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중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이 지역은 뭐로 본다?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거 있었죠? 다만 취계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건 중요 어려운 얘기고 일단은 다 가보십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이 토지는 무조건 용도정보로 본다.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 도시개발구역 관련해서 도시개발구역 관련해서 이건 이제 도시개발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지역이 공사 완료 공고 또는 환지처분 공고 등이 있게 되면 그 다음 날 어떻다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더 이상 신도시 만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자 용도적은 어떻게 돼요? 과거로 돌아가야 되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가 소멸하게 되면 용도 지역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원칙이라고요. 다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은 특별히 그냥 뭐로 본다?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다고요. 그러면 원래는 뭐냐면 도시개발구역이 없던 일로 돌려졌다고. 그러면 용도지역도 과거로 환원돼야 정상이라고요. 근데 공사 완료 공고, 환지처분 공고의 경우에는 신도시 다 만든 상태예요. 사람들 없어갖고 사람 많이 살려고 신도시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 문제의 용도적을 다시 과거의 용도 지역으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용도적 환원되지 않는다. 이게 답이 된다고요. 그 앞에 공사완료 공고라든가 환참 공고 이런 것들은 다 예시값이야. 다시요. 원래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의제가 되게 되면 어떻다? 용도 지역은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다만 공사 완료 공고, 환지처분 공고, 즉 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해제가 의제된 경우 용도적 환원된다 안 된다? 환원되지 않는다. 그 주제를 갖고 시험 문제 답을 뽑는 거에서 결국은 앞에서 우리가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런 것들 또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했으면 용도지역이 도시적으로 의제가 됐던 것 이런 모든 개념을 다 아우르는 게 뭐라고요? 사업 다 끝났을 때는 어떻다? 용도적이 환원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외울 게 뭐라고요? 공사 완료 공고 점점점 용도적 환원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환지처분 공고 어쩌고 저쩌고 용도적 환원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만 외우시라고 과정을 다 생략하고요. 다시 공사 완료 공고 있으면 용도적 환원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환지처분 공고 있으면 용도적 환원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론만 외우시라고 한 다섯 단계를 거쳐야 돼. 이게 어디서 이미 공부를 했던 내용이냐. 자, 우리 국토기획법 파트에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재 그몇 페이지냐면 12페이지를 가서 보시게 되면은 그런 게 있어요. 12페이지 가서 보면 도시개발구역은 취약 보자 다시 바로 택지개발지구는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나와 있죠? 택지개발지구 하나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12페이지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용도적 환원 등 나와 있잖아요. 다른 거 빼버리고 거의 다 색깔 넣어놓은 게 뭐냐면 자 완료 환원되지 않는다 나와 있죠? 완료 환원되지 않는다 나와 있잖아요. 택지개발 사업이 다 끝나서 더 이상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존속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면 일단 해제가 의제되지만은 용도지역 환원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똑같은 논리 구조가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교재 아까 우리 몇 페이지에서 지금 다시 가서 자 공사완료공고 환지처분 공고에서 77페이지인가요?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이 완료가 됐을 때는 어떻다? 용도적 환원되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각각의 주제 제일 뒤에 숨어 있는 것을 가지고 쟁점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77페이지 내용까지 봤어요. 그래서 뒤에 내용 중에서는 굳이 이제 개발행위허가 파트, 건축물의 건축, 토지분할, 경작지에서 관상용 종목의 임시식재 허가 받은 상의 변경 뭐 이런 게 있겠고요. 자, 다른 거다 빼버리고 공사완료공고, 환지처분 공고 등 있으면 용도지역 환원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외우시라고 지금 자꾸 과정을 이렇게 천착을 하게 되면 무지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개발 계획부터 이어서 갑니다.